안녕하세요. 소통 초보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98.2배, 중국은 대한민국의 95.9배,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170배. 크죠? 큰 만큼 여러 다민족이 존재하고 그 다민족과 융화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 휴전선에서 또 8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니 편의상 그렇게 갈라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 이씨맘. 이리로 들어와. 와! 현재도 싸우고 있고요. 물론 조선시대에도 노론 서론 가르면서 싸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 라이벌이 있어야 경쟁력과 발전이 생기니까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 유공자 헌화를 했는데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언제부터인가 편가르게 되었고 여당과 야당을 편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빠루가 난무하고 인간 사슬로 자기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달아준 국회의원 배지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소리처럼 참 어이없는 현상이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불어 생각 없는 행동으로 정치에 대한 불만만 가득 쌓이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개가 짖는구나 씨발.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단 이거는 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지혜라는 것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하이 브라더, 넌 많이 힘들었겠나.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도 속는 셈 치고 또 믿어야 하겠죠. 땅덩어리는 좁은 이 한반도의 반토막에서 또 그것을 나눠서 지금 대한민국을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보수, 진보, 그런 거 모릅니다. 일단 한국이 살아야 각 개인들도 산다는 것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좋은 대학 나오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좋은 쪽으로 편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편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북한을 안을 수 있는 커다란 가슴을 지닐 수 있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간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말로만 100번 떠드는 철새 정치인들보다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직한 국민의 머슴이 필요한 대한민국입니다.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우린 이전에 한국인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장사 안 되지만 그래도 나아지겠지 믿고 존버하시는 소상공인들,
하루하루 먹을 양식 고민하는 계약직과 이롱질 여러분, 일단 정치인은 빼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면서 칭찬받으시면 안 되죠. 이분들 덕분에 한국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편가르지 말아주십시오. 위의 내용은 소통튜브의 유튜버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